매추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자 16장 13절 피세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의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의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오멜 프라이저 지하대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취할지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거기까지인가? 예, 거기까지.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그렇죠? 출애굽에 대한 유월절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13장과 14장을 들어서 유월절 규례를 너네들 잊지 말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장을 통하여서 이제 뭐죠? 홍해바다의 사건이 있었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고 애굽의 군대들은 애굽의 사람들은 물에 수장이 되어지는 사건. 그 은혜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대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다가 그만 3일길 가서 쓴물을 만남으로 원망과 불평했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 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에 대한 사건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게 해서 지금 출애굽을 시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험했고 그들은 시험에 실패했고 실패하든지 말든지 그들을 향하여서 물샘 열둘이 있는 엘림을 향하여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또 와서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인해서 원망과 불평했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는 사건을 말씀하시고 17장에 와서 뭐 얘기하죠? 또 이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물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이 요한복음이 이것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세상의 제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죠. 유대인들이. 근데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7장을 통해서 생수에 대한 얘기를 동일하게 해나가면서 이제 18장의 어떤 사건이냐 누구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든다 그 얘기죠. 똑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7장에 생수에 대한 사건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은 출애굽기 사건만큼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그림자대로 실체가 되셔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만나에 대한 사건을 이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비유로 모형으로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끝냈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저녁에 먹는 양식은 뭐였어요? 메추라기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밤에 먹는 양식은 메추라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추라기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메추라기는 어디서 나는 거야?
땅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을 동안 필요했던 것이 메추르기였고 밤에 저녁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자 저녁에는 메추르기가 와서 진에 덮였는데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 사면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민수기 11장 9절 보세요.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밤으로 하여금 이슬이 이렇게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내려진 이슬 위에 누가 내요? 만나가 내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슬 진에 내릴 때 뭐가 같이 내려왔어요? 만나도 같이 내려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광야의 저녁은 서늘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슬이 내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슬 위에 만나가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통해서 만나는 신령한 식물이라 저번 주에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신령하다 그 얘기는 육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성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뭐였대요? 만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면 진에 이렇게 이슬이 뿌려진 상태 속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이슬이 내린 다음에 만나가 그 위에 올렸느냐? 신령한 양식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슬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슬이요. 자 그러면 이슬 자 시편 133편 3절 조금 어려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가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헐몬의 이슬 시온의 산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헐몬의 산이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의 가장 높은 땅이 어떻게 헐몬의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땅. 근데 그보다 낮은 땅이 뭐예요? 시온에 있는 산들이다. 그러면 헐몬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이슬이 내려오는데 어디까지요? 시온의 산들까지. 뭐라 그러지? 낮아진 그 산들까지 무엇이 내려오는데요? 이슬이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뭐에 대한 복이요? 영생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헐몬의 이슬 시온에서 내린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2절 보세요.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리니 자 그러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이 이렇게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아론의 여기 수염이 있는 데까지 해서 이렇게 옷가에 흘러 넘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의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이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갔다고 얘기죠. 헐몬의 산을 누구로 얘기해요? 아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헐몬의 산 아론을 향하여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헐몬으로 이해를 하고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헐몬 아론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시온 산 낮은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려갔다. 그러면 구약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래요? 이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3절에 다시 한번 쳐보세요. 3절. 그래서 자 헐몬의 이슬이 헐몬의 이슬 그러면 아론 대제사장이 주셨던 기름 부음이 그렇죠? 시온의 산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간 것처럼 그건 구약이에요.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어떻게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는데 그것이 복으로 오는데 그 복이 뭐래? 영생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통하여서 이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내려오시는데 그 만나의 사역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누가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시대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헐몬산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은혜가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영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흐를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에다 여러분이 성경을 써놓으셔야죠. 그렇죠? 시편 133편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성령님의 사역으로 증거해 나가는 것은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33편의 3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이 만나에 대한 말씀이 만나가 이슬과 함께 이슬 위에 얹혀서 내려오는 것을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우리와 함께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언제 거둬요? 아침 일찍 거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메추라기는 저녁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율법에 속하고 땅에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침에 대한 양식은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눈 깨면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생명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거 여러분 고백할 거 아니에요. 감사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늘 있게 얘기해서 아침 일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좋죠. 묵상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성경을 봤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향하여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생활이 여러분과 나에겐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축적이 되어져 있으면 어디를 가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놓치지만 또 다시 쉽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식으로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뭐래요? 아침에 거둘 양식이 뭐래요?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만나는 이슬이 마른 후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그 사역 속에서 이제 보니까 만나가 어때요? 작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작고 그래서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하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작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어디에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짐승의 먹이로 태어난 분은 그분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태어나요? 우리 받아도 못한 존재로 마구간의 짐승의 먹이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둥글다, 그게 보리떡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나, 누구나든지 먹을 수 있는 값이 없이, 값이 싼 그런 떡을 보리떡으로 얘기하면서 둥글며, 그래,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서리같이 그랬을 때 서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세미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도 1.1획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과 우리들의 삶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과 하여튼 인생의 여정의 모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돈 버는 것도 성경책에 있다 뭐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뭐 예. 오만 가지가 하나님 말씀에 다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 있다 그러면서 뭐 자식 잘 되어주는 뭐 부부가 단합하는 방법 뭐 하여튼 오만 가지 책이 예, 다
다 나오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방법론이 말. 아니, 그런 책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제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시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1.1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구원하심을 얻고 세상의 방법론 나를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하라고 쓰여진 것은 아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꿔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몇 장수 마음대로 바꾸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진리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광야 지면에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에 작은 자로 둥근 자로 누구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자나 가난한 자는 어떤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둥근 자로 보리떡 같은 자로 서리같이 연약한 자로 세미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오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증거했던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편 119편 140절 보세요. 주님의 말씀. 그러면 주님의 말씀 그러면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꼭 지켜야 된다 그쪽으로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청명하다 그래요. 아주 세세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편 119편에 대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150절까지 있는 것이 시편 119편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떠지실 거예요. 안 떠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이 심히 너무 세세도록 착세에 대해서 주의 정이 뭐예요? 이를 사랑하나이다. 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내가 제됨과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5절 보겠어요. 이렇게 16장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예, 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도대체 뭐냐, 그죠? 작고 둥글며 서리 같고 세미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고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만나를 양식으로 먹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는 사람 지금 너무너무 많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을지라도 메시아 거쳤잖아요. 배척했잖아요. 똑같아요. 만나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몰랐던 것처럼 신약이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만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에 대한 표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향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늘을 만들었다. 하늘, 천. 그렇죠? 그러면 천국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지옥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었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쓴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쓴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누가 나아요? 십자가에서 나무지니 십자가 나무라고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다음 주에 나오겠나요? 나무가 나올 때마다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 죄짐을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뭐 얘기해요? 눈두렁 타고 그 단에다 뭐 하래요? 돌 올려놓고 나무 올려놓고 그리고 짐승 올려놓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건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위해서 구약에는 송아지가 죽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송아지가 죽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청산해서 하늘에서 연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름이 오고 비가 쏟아졌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동일한 사건이다 그 얘기죠.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구약성경 그때는 없으니까 그렇죠? 신약성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어졌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는가? 그것을 증거한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들여서 복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또 얘기를 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하갈이 있었다. 하갈은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따라온 여자예요. 그러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이냐? 내어 쫓아. 아브라함의 유업 얻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계집종과 그 아들은 얻지 못해요. 하갈과 누구래요? 이스마엘은 얻지 못해요. 내어 쫓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율법을 말한다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그러면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 그러면 이제 자유하는 여자는 왜 이삭이 있잖아요. 사라잖아요. 사라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났다니까요. 그건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아브라함과처럼 우리가 받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약속이 있느냐 없냐.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구약에 그것을 비밀로 비유로 들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구약성경 비유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며 출애굽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로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땅에서 난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그럼 왜 만나를 먹고 죽었을까요? 육신의 떡으로 취했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만나를 취했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로 해서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었다니까요.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으로 가서 에서 가서로 내려기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약이더뇨. 자, 메마른 대학 그 얘기죠. 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포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에루살렘에 온 거예요. 유월절을 지내러 왔는데 이방인이었으니까 이제 이방인이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뜰에서만 어쨌든 뜰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걸 바라보고 딱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봐요.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이걸 그러니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이 내시가. 그렇다면 이 소문에 의해서 이사야를 갖고 있다면 이방인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 들려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너 당신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건 뭔 뜻이지 압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서 같이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읽는 성결 기절은 이것인데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않.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 정도의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3절 보세요.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려 그 상민이 땅에서 빼앗기미를 하였거늘 이사야 이제 말씀하는 건데 5절 4절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썼던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뇨? 얼른 끄세요. 네. 네. 자. 선지자가 도대체 이게 뭔 얘기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내용이 털 깎인과 같이 잠잠하고 묵묵히 끌려가는 그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죄인을 위해서 팔려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입을 열어서 이 글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곧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죄인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복음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내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성령의 조명이 오셨던 거죠. 성령의 조명이 와서 그가 예수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난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례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에 대한 사건이야? 세례에 대한 사건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아니 보좌는 안 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느냐? 그것이 뭐예요? 세례에 대한 사건. 세례에 대한 사건. 복음에 대한 사건.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만나에 대한 이 사건은 곧 누구에 대한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다시 보세요. 31절 보세요.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뭔다고 해요?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썩은 가자와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시다 그 얘기는 성결하다 거룩하다. 만나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두 번째 가시 같다 보잘것없는 식물을 가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각나무 아카시아 나무 종류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만나 맛이 어때요?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꿀은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다. 단맛이다.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가 증거질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율법의 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차고 넘치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가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꿀은 기쁜 소식 복음을 얘기하고요. 꿀 섞은 과자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나를 어떻게 하루하루의 양식으로 여러분과 내가 거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양식을 거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만나는 어느 날 한 날 배 터지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것에 부딪히고 많은 것에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용할 양식으로 얻는 거지 어느 날 뱉어져서 한날 뒤집어졌다 그런데 자꾸 넘어가지 말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뭐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에게 골고루 다 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준다니까요.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순간 만나를 먹어칠 수는 없고 만나는 그날그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어진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매일매일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하루하루 속에서 늘 깨닫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8절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내용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미라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떠나서 예수를 만나는 건 안 돼요. 이 말씀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지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이 확증하는 거예요. 네. 다른데도 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다 자기네도 병 고쳤다 자기네도 뭐 했다 간증을 어쩌다 보면 불교 방송을 제가 이렇게 돌리다 보면 들 때가 있어요. 아 거기도 연예인들이 와서 뭐 났다 병 고쳤다 뭐 해서 뭐 죽었다 살아났다 뭐 막 그리던데 불교 방송에서도 간증해요 여러분. 그럼 무속인은 없어요, 무속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 속에서 지식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들어오니까 늘 갈급증이 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봤다? 성경을 보는 거 너무너무 훌륭하죠.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봤습니다. 30분 봤습니다. 1시간 봤습니다. 요한복음 봤습니다. 율법으로만 떨어지는 거죠. 자기 의로만 충만해지는 거죠. 파리새인들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채워졌더라면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이 그분에게 임했더라면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하루를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힘을 얻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봐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렇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음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은혜가 되어주고 감사가 되어주고 찬양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바라볼 만한 힘과 능력이 그래 난 율법으로 지으니까 그 무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면 뭐 우리가 못 찾아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경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언약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 내 눈 떠주세요. 그러니까 눈 떴어요.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서는 우리는 늘 공고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문제예요. 그것이 진실로 내 안에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어저께도 설교했지만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그 소문을 향해서 그저 자기가 죄인이니까 세리장이었으니까 삐쩍 뭐. 그래서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쳐다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 은혜가 넘쳐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뭐 하라고지 않았는데 사별을 내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늘 끊임없이 복음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로 위로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감사가 왔다면 그 감사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고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예수가 왔다면, 진정 왔다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의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다면, 감사로서 이 구원을 붙잡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분을 붙잡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사적인 건 뭐예요? 점잖다 그 얘기 아니요. 신사적인 건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따져봤다. 무조건 자기 좋아한다고 해서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더러 아멘 아멘 해가지고 복받을 것 같았으면 내가 대부자 됐어야 돼요. 저 목소리 크죠? 지금은 기운 없어서 잘 하지도 못하지만 얼마나 목소리 큰 줄 알아요? 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봐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상고했어요. 네.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어저께도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건 목사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하나로 나오잖아요. 앞뒤로 해서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로.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있잖아요. 아니 앞에선 이랬는데 뒤에 가서는 달라지면 돼요? 지금 다 혼합주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인해서 복을 받는다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나, 다 혼합주의자. 그래서 뭐 나왔어요? 인물과 암흑물이 합쳐지니까 홍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복음밖에는 우리에게 한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을 때 정말 복음인가 진리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그거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 그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내가 꼼짝 못하고 더 공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인데, 양식이 맞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만 들락날락 해가지고 어떤 행위 가지고 하나,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 문제 청산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해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졌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가 예수가 오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 약속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거라니까요. 기죽을 거 없어요. 기죽을 거 없어요. 복음 하나 붙잡고 오시라고요. 단 내 안에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셔요. 그거는 우리가 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 감사가 없다면 뭔가 눌려있거나 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에 말씀이 없어서 믿음의 확증이 없다면 우린 그런 것을 위해서, 내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거든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라니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율법 먹으면 죽인다 그 얘기예요. 의문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사람씩 뭐요? 한 오멜을, 한 오누멜씩을 거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한 오멜이 무엇인가를 풀어야 되는데 16장 36절 오멜 나오죠. 오멜 보세요. 36절 예.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었더라. 한 5멜씩 거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한 5멜씩 거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나와 있어요. 찾으세요. 근데 5멜이 뭔가 했더니 에바 10분의 1이었더라. 그렇게. 식량을 재는데 저기 그거를 재는 그 단위를 에바라 그랬는데 그것을 뭐예요? 5멜을 갖다 뭐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11조 생각나잖아요. 11조. 그러면 5멜을 거뒀는데 이 5멜은 뭐냐면 에바 10분의 1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충만한 숫자 10을 무엇으로 상징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근데 5멜을 10분의 1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5멜이 10분의 1이었다? 10분의 1이 뭐예요? 11조죠. 11조 갖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0분,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인데 우리의 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로 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구 했잖아요. 축구. 그러면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제일 축구 잘하는 대표를 두고요. 12명을 뽑죠.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의 대표? 대한민국의 대표자다. 그들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로 나갔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오셨어요. 열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대한 얘기예요. 10분의 1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홉이 어떻게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같이 죽고 그분이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정리해요. 오멜이 뭐래요? 10분의 1이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오멜이 10분의 1이면 지금 구약 성경에 만나를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분제 1에 대한 것,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 장자 그리고 대표성 첫 열매 이것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10분의 1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대단한 거죠. 사실은 내 10분의 1을 드려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11조인 거예요. 말라기를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성전문이 닫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야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아니 먹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니까 성전이 닫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430년, 400년이 말라기를 통해서 암흑의 시대를 맞아요. 암흑의 시대를 맞고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400년 동안 캄캄했던 그 시대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럼 말라기서에서 11조를 안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닫혔다. 그런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10분의 1로 우리의 대표자로 그분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희장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신약 시대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식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지식으로 얻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 감사는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늘 붙잡고 감사해야 될 제목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뭐로 나와요? 삶으로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겠어요. 자, 18절 보세요. 자, 18절 봐요.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데 각기 식량대로 거뒀어요. 오멜을 뭐라 그랬어요? 만나를 풀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멜을 향해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는데 그만 욕심에 그냥 많이 거둔 자도 있고요. 그리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대요. 근데 살펴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각기 어떻게 식량대로 거두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요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택자니까 가기 전에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한 오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뭐예요? 예, 조그만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3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6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12시에 불렀어도 한 달란트 주죠? 그래서 구원이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예요? 부족함이 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찍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구원은 그냥 천국이고 이만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어디에?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뭐 필요하냐니까요. 천국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사랑 갖고 있는 거니까 상급이 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풀어드릴 거예요. 언제 하려는지 내가 모르겠네. 마태복음도 밀려있고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주일날 하면 겁나고 나가니까 겁나고 금요일날쯤에 영상 안 하고 해나가려고 그렇게 좀 해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멜 만나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많이 거둬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적게 거둬도 그냥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9절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오멜을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남겨.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단번 속죄로 끝났어요. 그걸 또 아침까지 두고 만나를 먹으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제일 문제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단번 속죄로 끝났는데 자꾸 또 아침에 두어서 뭘 먹어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죽고 그거 또 먹으면 또 죽고 또 죽고 맨날 그것만 하냐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12장 10절 보세요. 자, 아침까지 유월절 어린 양도 보래요. 남겨두지 말랬잖아요. 단번 속죄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느 날 성령의 조명으로 와서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구나. 이것이 없으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근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축복받았다는 축복했다는 얘기는 막 이만큼 들리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구원에 대한 감사 몰라요. 천국에 대한 감사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작정 기도한다? 예배 단을 쌓는다? 이것만 우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연약한 점이었죠. 알므로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누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고 재미있대요. 예수님 만나니까 재미있죠. 예수님이 당신 속에 들어가니까 행복한 거죠. 그냥 행복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보기를 원했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30분만 넘어가면 어떡해요. 네. 잠이 손님이 찾아오셨다. 은혜 못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은혜 못 받았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16장에 만나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누구를 증거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20절 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남겨두지 말랬는데 청정치 아니에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모세가 그에게 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오매를 향해서 거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죄가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21절에 뭐래요? 20절에 뭐예요? 벌레. 아침까지 두니까 뭐래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나란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에 대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은혜로 모든 성경이 예수로 풀어지니까 은혜로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로서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내게 감사로 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양식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만나가 오멜이 남았다. 그 얘기예요. 은혜로 감사로서 하루하루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지식이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이 지식이 남아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만나에 대한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만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식으로 저축을 하고 있다.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으로.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은 안 된다. 그건 반드시 자기를 위한 교만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고 육신에 벌레가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교만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보면 뭐래요?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지식은 어떻게 교만하게 만든다. 교만. 지식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오만 가지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만 가지가 지금 하루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이 열그룹에게 율법과 복음을 알면서 갈라지면서 그것이 교만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감사할 뿐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글쎄 그렇게 안 그린다니까. 그럴 때마다 아, 내 속에 제가 역사를 하고 있구나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감사로서 내가 갖고 있는 양식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감사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그 얘기죠. 자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썩은 과자 같았거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민수기 21장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을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럼 식물이 뭐가 없는 거야? 만나 없다 그렇게 얘기고 17장에 다음 주에 못 하겠네요. 17장이 뭐예요? 물 나오는 거 생수도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식물이 뭐예요? 맛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버려요? 만나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버려요.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이 아니죠. 로마를 때려 부시면 예수님이 대접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한편의 강도 한편의 좌우편의 강도를 향해서 예, 세상 임금 삼아줄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임당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꼭 찾아다니면서 죄인 찾아다니고요. 귀신 내어 쫓고요. 병자 고쳐주고 늘 죄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을 느꼈던 거죠. 그죠? 오늘도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 교회 다니므로 말미암아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심을 쓴다 그거 이거 아니에요. 예? 예배도 드렸잖아요. 내가 쉬는 날 주일날 교회도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예.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여러분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어디를 펴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줘. 왜 구약 성경이 예수를 준 거니까 신약은 까벌렸으니까 할 얘기 없죠. 모든 것이 복음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다 세상의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논해요. 거기 예수 없고 복음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들만 우리들에게 두근두근. 텔레비 틀면 요새 더 흉한 소리가 많이 나오죠. 막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네, 갖다 버리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요? 네? 아니 지금 차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고요? 더 좋은 것이 있기를 원해서 이 욕심과 탐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그래요.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주님 자족하는 마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빛이 있어야죠. 나를 조명하는 말씀이 있어야죠.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죠. 저도 돈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을 뿐이지 육신이 있는 한 어찌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심 아니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지 아니하도록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인하여서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쫓았을 때 아수르 부르고 바벨론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잖아요. 여러분과 나 훈련시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아닌 나예요. 내가 우상이고 탐심이거든요.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거든요. 거기에다 누구 올려놓죠? 여러분과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만나 못 봤잖아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뭔 말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만 우리가 산다는 거 여러분이 붙잡고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인하여서만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